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서울 가야 되는데. 여기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아,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여기. 네, 잠시만요. 예. 택시 기사님의 즉흥적인 추천으로 제주도 노영 3대국수 회관에 아침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국수랑 비빔국수랑 고기국밥. 아, 비행기 타야 돼서 너무 배부르긴 안 먹어. 아, 네, 그, 네, 놔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짜장면 면이랑 똑같다. 와, 와, 여러분들, 제주 고기국수입니다. 이거는 고기국밥. 이거는 비빔국수. 와, 맛있겠다. 아, 원래 고기국수 면이 이런 노란색이었나? 와. 와. 고기국밥. 와. 원래 진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백두산도 식후경이었나? 하여튼 여행의 중점은 먹는 거지. 와. 와, 해장된다. 와, 매워. 크게 떠서. 이렇게. 와, 미쳤다. 여러분, 저 제주도에서 먹방을 제일 맛있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맛은 그냥 딱 쫄면. 쫄면인데 면발이 약간 이제 그냥 쫄깃한 면이 아니라 중면? 딱 쫄면이네. 오, 새콤하니 잘 어울리네. 근데 국밥은 그 양념 다대기가 들어와서 그런지 엄청 얼큰해요. 국밥이 제일 맛있어. 와. 김가루 좀 뿌려서. 저 담배 흡연 안 해요. 아, 근데 국밥이, 와, 진짜 해장이다, 해장.
닭조리도 국밥에 같이. 크게 한입 먹어볼게요. 아, 선다님, 100개 통큰 평가를 나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면도 면이지만, 진짜 이런 게 맛있는 거거든. 알죠? 그 야채 이런 거 씹히는 거, 식감. 와, 끝내준다. 와,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먹은 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여기가 그 공항 근처니까 제주도 놀러 오신 분들은 그냥 공항 근처에서 여기 오셔서 식사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면도, 고기랑, 고기 보이죠? 고기도 잘못 가면 그 돼지 막 누린다고 하는데 여기는 누린내도 안 나고 고기가 고소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깍두기 있는 국물을 간을 맞춰주면서 이거 저희 이거 서비스인데 돈대고기거든요. 네. 아 네. 이거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드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비행기 타야 돼서 너무 배부르게는 안 먹고. 감사합니다. 와 어제 오늘 되게 서비스를 새우젓에 찍어서 와 김장할 때 간 나온 고기 그 맛 알죠? 딱 그거예요. 와 여기 돈빼고기 진짜 괜찮다. 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딱 김치랑 해가지고 김치랑 하고 청양고추도 같이. 되게 쫄깃한 거 보이죠? 역시 기사님이 여기서 내려주신 이유가 있군. 한입만. 자 마지막 이거 두 개 김치 야무지게 올리고 쌈장 올리고 탁 이렇게 해서
와, 땀이.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아침밥을 고기국수, 비빔국수, 돼지국밥, 돈빼고기 총 4가지 메뉴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